근데 이거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난 짐승이었나? 목소리가 그때부터였을까? 마탱이가 갔어. 이거는 정말 큰 오해야. 몽정을 자주 한다? 야한 생각을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인 거지.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녕, 나는 2차 성징 10년차 2차 성징 전문가. 아니 왜 이래. 자기들이 하라며. 아 여기 빨개졌을 것 같은데. 아, 네. 안녕, 나는 2차 성징 10년차 2차 성징 전문가 이동진이야. 안녕. 안녕, 나는 여기저기 주워들은 지식으로 성 박사 직전까지 온 민정이야. 구성에는 갈앗 성교육 마스터 2차 성징 끝낸 성준이야. 안녕. 궁금한 건 못 참아 오늘 2차 성징에 대해서 완벽히 파헤쳐볼 예린이야. 물어봐, 다 물어봐. 알았어. 오빠가 다 알려줄게. 아, 알았어. 아니다. 아니다. 맞다. 어? 이거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왠지 알아? 내가 키 큰 꿈 단 한 번도 꾸지 않았어. 진짜로 한 번도 절벽이 떨어지거나 한 번도 내가 키가 작은 꿈을 꾸거나 한 번도 나는 꿈을 꿨는데 키가 안 컸어.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 근데 키가 큰 적이 없어. 저런. 그것 때문에 키가 컸으면 내가 지금 한 172 정도 됐어요. 아... 슝 나는 꿈 자주 꿨는데 그것 때문에 크진 않더라. 맞아. 근데 난 떨어지는 꿈을 지금도 꿔 가끔. 그러면 진짜 침대에서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나는 엄청 좀 늦게 자란 편이야. 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엄청 애기 같았거든. 키가 한 160이 안 됐어. 지금 키 물어봐도 돼? 지금은 79야. 엄청 많이 컸잖아. 완전 인간 승리인데. 그러니까 중2에서 중3 갈 때 한 달에 1cm 넘게 컸어. 그래서 중3 졸업할 때 되니까 176이었어. 진짜 일어나면은 갑자기 내가 엄청 높아지거나 막 어지러웠어. 아, 무릎 엄청 아프고. 칼슘 같은 것도 얘기하잖아. 우유 많이 먹어라, 뭐 멸치 많이 먹어라 그런데 내가 지금 167이거든?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 내가 봤을 때 될 놈은 돼. 그리고 꿈을 꾼다는 거 자체가 잠을 깊게 못 잔다는 거야. 잠을 깊게 못 자는데 어떻게 키가 크겠어요? 어? 근데 좀 과학적이지 않았어 방금? 철저하게. 그치? 모르겠다. 맞다. 맞니다야. 나는 맞니다.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몰라.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울버린 스타일이 아니라 찌끔찌끔찌끔찌끔찌끔 이렇게 나는 사람들. 그럼 맞네. 맞긴 한데 아닌 사람도 있어. 내가 친구들 보면 이 방송이 진짜 많거든? 수염이 여기만 나니까 애들이 웬만하면 좀 빨리 자라더라고. 고등학생들 보면은 수염 알지? 얇고 길게 조금 자라는 거 되게 보기 싫은 수염 있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 약간 토니 스타크처럼 자라. 멋있어 생각보다. 수염남 남자를 볼 일이 별로 없었어. 애초에 남자친구하고 아빠 딱 둘이었는데 우리 아빠랑 남자친구는 이방수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빽빽한 수염이야? 아니 없는 수염이야? 모르겠어. 맨날 깎고만 나니까 굳이 할 때는 뭐 뽀뽀할 때 여기 잠깐 따끔 이 정도? 근데 나는 수염이 엄청 많은 편이었어. 나는 진짜 하루에 면도를 두 번씩 했어. 너무 털이 많아서 진짜로.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1년 동안 한 100만 원 가까이 써서 이거 없앤 거야. 얼굴 털을 다. 어쩐지 여기 지금 몸인데 깨끗해. 맞다. 맞다! 아니다! 목소리가 그때부터였을까? 마태기가 갔어. 실제로 고음을 잘 내진 못해. 왜냐면 목이 많이 닳아가지고 그때. 중2 때까지는 변성기가 안 왔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미성이었단 말이야. 버즈 노래 그때 당시 유행하던 거 쫙쫙 올라가고 그냥 하늘 높은지 몰랐어. 근데 내가 변성기가 오니까 안 올라가. 그래. 갑자기 막 에! 막 이런. 맞아 맞아. 남자애들이랑 노래방 가면 그래서 막 나 진짜 왜 이러지? 난 재능을 잃었나? 약간 뭔지 알지? 막 베토벤이 귀 안 들렸을 때처럼. 거기서 이제 좀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면 음치까지는 아닐 수 있지. 맞다! 아니다. X! 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끄러워 이런 얘기 하긴. 왜냐면 음낭이 사이즈가 한정돼 있잖아. 그럼 언젠가는 그게 쌓이다가 배출이 돼야 되잖아. 억지로라도. 그치? 보통 야한 꿈 꾸면 몽정한다는 게 왜 나오냐면은 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은 아 배출되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다음날 아침에 부악 그런 꿈을 안 꿔도 해 하기는. 많이 쌓이면. 그래서 보통 자위행위를 한 달 동안 안 했을 때 기준으로 두세 번 정도로 알고 있거든. 내가 심리학과 학생으로서 말하는데 꿈은 무의식의 발현인 법. 이거는 정말 큰 오해야. 몽정을 자주 한다? 야한 생각을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인 거지. 왜 모른 척하고 거기 서 있어요?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윽 이러고 막 보고 와 약간 이러고 막 빨래하는 그런 장면이 엄청 코믹하게 나오잖아. 근데 진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 겪잖아? 그러면 진짜 자괴감 엄청 들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난 짐승이었나? 야, 이런 상태고. 그래서 보통 군인일 때 많이 하거든? 근데 군인들 알지? 바로 뭐 훈련하라면 훈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못 갈아입고 그냥 해야 돼. 그 상태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누가 손 들고 아 저거 몽정해가지고 좀 닦고 훈련 가도 되겠습니까? 하잖아? 그럼 다들 으아 미친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점심시간 대야 닦고 이런 거야. 그런 거를 군인들이 많이 겪는단 말이야. 아침에 띠리리링 해서 야, 나와 운동장 뛰어! 하는데 막 저 오늘 몽정해가지고 좀 닦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2차 성징은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나아가는 좋은 큰 발디딤입니다. 아 그걸 즐기세요. 화이팅. 오늘 두 분 처음. 와. 네, 맞아. 지금 말 한 열 마디도 안 했는데 한 11번째 말부터. 예, 떠오르는 신이에요. 아 그래요? 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왔어요. 밥그릇 많이 나눠 먹어야겠더라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와. 부탁해.